자,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하는 아미에서 한번 외치고 출발할게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빵빵.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아미에서 아, 완연한 봄이고. 아, 맞습니다. 자, 오는 길에 봤더니 막 벚꽃도 그렇고 아, 날씨 너무 좋고 한데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니까 말이죠. 아, 시청자분들이 되게 봄 뭐 여행도 가고 싶고 할 텐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리 만족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멋지게 스튜디오를 그래도 봄 여행 특집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와. 와, 좀 센스가 대단,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게 이거 네네. 여기 혹시 주민 되나요 여기? 여기 감독님 혹시 천천히. 아. 와, 그 와중에. 와, 아. 우리 케빈 이거 보라고 이거. 와, 아미어소. 와, 대단하고. 장난 아닌데요? 그 와중에 핫식스를. 그니까 말이지. 아, 보통은 이런데 뭐 주스나 오렌지, 야 오, 의리가 어마. 밤새 놀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뭐냐? 한번 의리를 맺으면 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어떤 의리 친구를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이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뮤소 왠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네. 아뮤소가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영스트가 소개할게요. 네, 아뮤소는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라는 공식 방송으로서 아프리카 TV 음악 카테고리에 계시는 많은 뮤지션 분들과 함께 와우. 꾸리는 공식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방송 네. 오늘이 32회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 저는 출연료에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요? 예, 5만 원 정도 깎였거든요. 예, 혹시 주영스트는 안 깎였는지? 네, 안 깎였습니다. 역시. 역시 예, 제가 열심히 했네요.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늘의 의리, 네네. 아, 우리의 파트너 소개해야죠. 와, 오늘은 정말 요즘에 핫한 약간 트렌드를 그렇게 뭔가 이끌어가는 브랜드죠. 맨인스토어와 함께합니다. 맨인스토어. 맨인스토어와 함께하고 저희가 또 저희도 BJ 또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또 즐겨 찾는 굉장히 핫한 트렌드입니다. 자막으로 나가네요. 맨인스토어는요 뭔가 엿. 맨인스토어는 20대 인플루언서들이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 퀄리티의 자체 고퀄리티의 자체 제작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별화된 쇼핑몰입니다. 오, 좋다. 맨인스토어. 네. 맨인스토어. 맨인스토어. 직역하자면 상점 안의 남자. 아. 아, 왠지 느낌 있죠. 네네네네. 뭔가 그 잘생기신 분들이 팔 것 같고. 왠지 샷다. 예예, 막 샷다. 예. 이런 느낌. 제가 입고 있습니다. 맨인스토어. 자, 오늘도 역시 맨인스토어 저희가 맨인스토어와 함께할 텐데 네. 저희만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맨인스토어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죠. 네, 오늘 네. 또한 유저 클립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보시다가 어머나. 공식 방송 아뮤소 공식 채널에 오셔서 네. 내가 이 부분 너무 좋아. 하는 부분들을 유저 클립으로 남겨주시면 네. 추후에 이제 추첨을 통해 또 맨인스토어의 이 예쁜 옷들을 또 나눠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뮤소는 네? 유저 클립을 정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와, 아, 아뮤소에서는 많은 유저 클립을 만들어주시고 네. 역캠방에서는 안 됩니다. 아 정말요? 예, 블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예, 몇몇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전 역캠이 아니었군요. 요즘 들어 많이 남겨주시던데. 슝스트 주영스트가 역캠이라뇨. 아, 노래 역캠입니다. 네, 음캠, 음캠. 아, 어허. 아, 음캠. 노래 역캠을 하고 적어놓습니다. 예. 아, 노래 역캠 네. 주영스트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저 클립 잊지 마시고. 맞아요. 자, 아, 근데 우리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좀 네. 대학? 대학생 느낌 나잖아요. 네네네네. 네. 엄청 엄청 그 네. 네, 엄청 그래 보여요. 뭐요? 복학생 엄청 복학생이랑 복학생이 네. 새내기 약간 이런 느낌. 나 이거 맨인스토어 입으니까 약간 24살처럼 보이는구만. 아, 저는 약간 과대 같이 생겼죠. 잠깐만 시청자들 맞나요? 반응 한번 볼게요. 아, 과대가 뭐야? 과대. 아, 과 대표 모르십니까? 저 고졸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과대, 과대라 그래? 네네 과대였습니다. 저 과대였어요. 2년 연속. 이런 일 흔치 않거든요. 별다줄. 네. 별다줄 알아요? 네 별다줄 별거다줄이네. 아, 별다줄이 그거예요? 네, 몰랐어요? 별을 따다 줄 게 아니었나?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 댓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네요. 아, 교수님. 네. 와, 막 같다 보다. 네네. 교수님 같다. 오케이. 우리 펠린 휘나님도 계시고 아이고, 예, 별을 또 우리 따다줄게. 자유시간님도 계시고 한데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오늘의 주인공분들 모시고 아미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소 32회 출연진분들 입장 네네. 영민님 맨인스토어 맞아요? 자기 옷 아니야? 아, 제가 진짜? 어떤 옷이든지 원래 잘 소화하기 때문에. 오~ 아니 핏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좋습니다. 자 원샷 받고 있고요. 원샷 웬만하면 저희가 영민님은 안 찍는데 네네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민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 방송하고 있는 BJ 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 원래 밤에 방송 주로 하셨는데 왜 낮으로 그러니까. 도망가신 건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건강이 적신호. 예, 이제 술 담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술 먹방을 또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낮에 좀 이제 양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네. 의미에서 오늘 또 아뮤서에 나왔습니다. 네네. 네, 아뮤서는 또 그런 또 대표적인 양지 방송이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출연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뽀선이로 활동하고 있는 뮤직 크리에이터 BJ 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현욱! 아 반갑습니다. 아우 또 음통령. 작년에 또 우리 상 받았죠? 네. 아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네. 네, 상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한번 컨텐츠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지표가 너무 안 나와서 또 양지 방송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다음 분은 팬님? 네. 아 은결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낮에 음악 방송하고 있는 BJ 은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결님 반갑습니다. 아 머리 너무 이쁘겠네요. 상큼해요 상큼해. 염색한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아 네. 오 진짜? 진짜로? 아니요. 그냥 뿌리가 살짝 자랐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좋습니다. 다음 네? 인사 받아볼게요. 네. 지아잔. 아 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BJ 지아지아입니다. 이렇게 아뮤소 처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한번 재밌게 아뮤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아지아님 초면인데 BJ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55일 차 따고. 아이고 완전 또 신입 BJ시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펠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곡을 즉석으로 기타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펠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뮤소 네 번째 출연입니다. 아 근데 네 번째 출연이신데 살을 너무 많이 뺐어서 그러니까. 아, 네. 몇 오늘 킬로나 감량하신 거예요? 네네. 몇 킬로? 50킬로? 지금 20킬로. 와 진짜로. 아. 지금 못 먹어서 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네. 근데 오늘 날을 위해서 살을 빼왔습니다. 공식 방송으로 나오기. 아 진짜. 와 채팅창에서도 와 우리 뭐 멋지다 이렇게 진짜. 올라오고 근손실. 네. 근손실. 좋아요. 와. 자 오늘 네? 이 출연진들과 함께 할 텐데 저희가 네. 이제 사전에 말한 대로 매니스토어 네. 패션 관련한 토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영스트는 원래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죠? 네 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주시는 거 맞는지 이따 확실히 확인하고 가려고요. 저는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방송이 끝나면 바로 도망갈 생각이에요. 그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예. 또 이게 저만 가면 또 혹시,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같이. 매니스토어 분들이 주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반나바라고 하면 혹시 네, 도망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도망치신 것 같은데 빨리 도망치고. 자 우리 영민이 네. 매니스토어 의상 중에 오늘 약간 좀 편한 트레이닝복 스타일을 원래 골랐어요. 원래 또 제가 또 이런 옷을 좋아하는데 네. 너무 잘 어울려? 맞춰서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신발은 원래 본인 신발? 원래 제 거. 혹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네네. 핏이 좋으니까 진짜? 워킹 한번 또 보여주면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로 갈까요? 네, 네. 음악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좋다. 역시. 왜 저 뒤에 따라와서 귀여워. 왜 뒤에 따라와서 귀여워. 뭐야. 이게 뭐야. 다 같이. 아 패션 줘야. 우리서 봐요. 펠리. 왜 이렇게 어수선해. 뭔 일이야. 어렵다. 원래 피팅의 정석은 약간 이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해봐요. 약간 옛날 2002년 느낌으로. 뭐야 발을 왜 그렇게 반유지 느낌으로. 아 약간 네, 아 그리고 약간 얼굴 이렇게 가려야 되잖아요. 아 맞네 옛날 약간 얼짱 그, 예, 얼짱 때 느낌으로. 포즈 좋다. 지아지아님도 포즈 하나 보여주세요. 예. 네. 오 좋네. 뽀연욱 다음에 은결 펠리님. 아 펠리님 아 다행. 근데 펠리님은 느끼하죠? 약간 어떻게 느끼하죠? 펠리님은 약간 엊그저께 그 선거철이었잖아요. 선거 그 운동하시는 아니 당 또 예. 좀 약간 느낌이. 아니 느낌 좋습니다. 네. 자 자리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진짜 핏이 네. 저도 와서 입었는데 네. 레이어드 있거든요. 예. 보인 잘 보이네요 레이어드. 네. 게. 예. 재질이 아주 마음에 네네네. 듭니다. 그니까요. 네. 우리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우합지. 우리는 귀여운 쪽으로 밀고 가고. 갑자기 약간 멋있는 약간. 방금 욕 들린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 매니스터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무대를 출발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무대가 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또 막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피아노 연주까지 볼 수 있는 지아지아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초면이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우리 네. 지아지아님은 무대 중앙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노래도 남녀노소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우림님의 25, 21라는 곡. 제 전 여자친구가 25이었나?
그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관심 없지 않으시죠? 네. 보고 싶네요. 나 엊그저께 합방을 21살이나 했거든요. 진짜요? 말이 통하나요? 깜짝 놀랐어. 개인기를 하겠다는 거야. 네. 맹구 성대모사래. 네. 해봐 이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맹구하라고 그랬더니 짱구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눈이 내려 이럴 줄 알았는데 짱구 친구 중에 맹구가 있대요? 오 타임. 그럼 그거에 따라 제 나이도 결정되나요? 맹구했을 때 처음 생각난 거 뭐예요? 그 뒤에 한 거. 하늘에서 눈. 네네네. 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런 걸 때 세대 차이를 느끼나? 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1살이면. 네. 자 채팅창에서 지아지아님이라고 하니까 네. 청바지 브랜드냐고. 아 지아지아님이십니다. 예. 네네네. 지. 예. 지아지아님. 네. 자자.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맨인 스토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지아지아님이 준비가 좀 되신 것 같네요. 네. 네. 조금 더 저희가 자리를 가지고 함께 할 텐데 네. 자우림의 노래. 이곡 25, 21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현대인들에게 되게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약간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의 노래고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요? 그 약간 청춘과 노래가 함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공부 안 했죠? 이거. 아니 했는데요? 잘 모르죠. 2013년도에 나온 발매된 노래입니다. 오 진짜로? 진짜 맞나요? 오 맞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아지아님께서 어떤 감성으로 불러주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그날의 노래가
네, 우리 지아지아님의 무대였습니다. 와, 야야야야야. 멋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우리 지아지아님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신입 BJ 지아지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아지아 닉네임 뜻이 좀 궁금해요. 네, 네. 지아지아. 본명이요. 아, 지아. 네, 본명이 지아입니다. 그냥 반복한 거구나. 네네네. 네, 지아는 있어가지고 다른 아~ 지아지아로. 김지아 씨? 네. 네. 맞아요. 저로 치면 이제 우람우람 뭐 이런. 네, 우람우람 주영주영. 주영주영. 네, 주영. 아, 그런 네.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굉장히 좀 음악 방송 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고. 아, 네. 저도 원래 이제 취미로 음악하면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 회사 다니면서 이제 아프리카랑 이제 유튜브랑 이쪽에 네.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네. 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가지고 네.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그렇죠. 네, 방송을 시작하게. 약캠들 풍선 받는 거 보고 내 월급 보면 열불 받죠. 그렇죠. 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아, 저 매니저였어요. 크리에이터 매니저. 아, 실제로? 아~ 네,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터 매니저 출신이에요? 네, 네, 샌드박스를 다녔었어요. 아, 그 회사를 다니다가? 네, 그래가지고. 레전드네. 나 거기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아봐 드릴게요. 아프리카 MCN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아프리카 이제 소속입니다. 아, 신기하네. 오, 진짜. 네. 그럼 그 전에도 음악 활동 같은 거 하셨던 건가요? 이제 취미로 계속 뮤지컬 같은 거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작곡이랑 또 이제 배우고 피아노는 어렸을 때 쳤었고. 능력자시구만. 네. 아, 굉장히 놀라운 게 지아지아님이 이렇게 네. 맑고 청량한 이미지이신데 네, 술먹방을 그렇게 또 네.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만 이제 술을 마십니다. 아,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주종 안 가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바도 했었어요. 와인에서 공연 직접도 하면서. 좀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술도 만드시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네. 술을 이렇게 만드나요? 아, 이게 제주 이렇게 만드나요? 그렇지, 칵테일도 만드시고. 자연스럽네요. 네. 술먹방을 자주 한다. 자, 좋아하는 BJ가 따로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좋아하는 BJ가, 네. 아, 저는 우선 제가 음방을 하다 보니까 음악 네. 부분 BJ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영스트님은 제가 예전 회사 다닐 때부터 알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로코님이라고 피아노 네. 치시는 분 네. 이제 그리고 이번에 펠리님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아프리카를 공부 중이에요. 요새는 최근님 방송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요? 네. 정말? 어제도 술 잘 드시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네. 또 술을 끌리시나 봐요. 네. 조만간 또 술먹방. 네. 네. 또 제 친구 중에 윤태훈이 라고 노래하는 코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네. 저 그것도 봤어요. 그분도 알아요. 고백 받아보실? 아니요. 네. 뭔 소리? 아니 저. 또 이러네, 또 이러네. 고백하는 코트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또 음악 하시니까. 네. 자, 방금 불러주신 노래가 자우림의 노래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우선 제가 김윤아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가게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었고요. 또 봄 노래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발랄한 노래를 할까 했는데.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 치면서 살리기에는 이 노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목소리가 엄청 찰떡이더라고요 노래랑.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네. 피아노가 있는 김에 피아노 연주 몇 년 하셨어요? 저 4살 때부터 쳤는데 체르니? 뒤로 체르니는 40번까지 쳤는데 네. 창모보다 오래 했네요. 네. 피아노 오래 하셨다 하니까 저 음악적인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삼익이 네. 좋아요? 영창이 좋아요? 아, 영창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네. 저희 집 피아노가 영창이라서. 아,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삼익 피아노는 이번에 팔았습니다. 저 한번 연주 좀. 아, 혹시 그래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그 제가. 이루마 씨. 아, 오. 이루마 거요? 네. 야. 계속. 예쁘다. 이런 예쁘다. 더 이상 샌드박스를 다닐 수 없었어요. 이런 아니요. 감성적인 또 다른 거 많은 거 있어요? 뭐 약간 제가 그거 여기 나올 때 필살기로 썼던 건데. 이게 뭐야? 여. 자가. 야. 이거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오는 네네. 피아노 배틀 장면인데 아니 아뮤소에 피아노 BJ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거든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저보고 또 직접 이거 가져오려고 아 진짜 어떤 거 아 직접 가져오셨어요? 네 무거우셨겠다 아 이 운영자 것들 이거 내가 이거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 이 가녀린 소녀가 으유 아뮤소 오면서 아유 오 캐논 혹시 이런 거 아 캐논이요? 네 아 나 제일 좋아 아이고 아이고 친숙하죠? 좋습니다 와 오케이 여기까지 네 아 뭔가 진짜 마음이 좀 이렇게 정화되고 개인 방송 되게 보고 싶어져요 어떻게 아. 방송하나 네. 놀러 오세요. 진짜로? 네, 왜? 저그 뭐지 그 여기 나오기 전에 자, 네. 저번 달 거 그 최군님 그 아미소에도 지원했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저 보고 단발이 뭐 찰떡이. 그때 기억도 못 하시는 거 잊었네. 아니야. 기억도 못 하시는 거 잊어버렸네. 힐링되는 방송이라 그때도 그러시고 한번 오겠습니다 이러고 아직까지 깜깜무소식. 할 말 없을 때. 아이고 우리 우람이 또. 아지아지.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첫 번째 출연이신데 무대가 끝났거든요. 네, 소감 한번. 네. 아 크게 실수 안 하고 해서 우선은 다행이고요. 네. 남은 콜라보 무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또 오.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아지아님이 오늘 아뮤소의 포문을 뭔가 또 술 먹방 하시는 것도 구경 가고 싶어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저분이 술 먹방 하는데 그런 느낌이겠다. 막 욕하면서 막 담배 피면서 막 담배까지 운영자 좀, 욕하면서 담배까지 좀 약간 내가 아뮤소 나갔는데 배비를 안 줘? 막 이러면 피아노를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면서 막 뭔지 알죠? 그 피아노 얘기를 한 10일 정도 우려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자, 두 번째 무대를 보기 전에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또 아뮤소의 요즘에 약간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환상의 짝꿍 시간인데요 예? 이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또 강남의 패션 리더 영민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 겁니다. 강남의 패션 리더. 패션 리더. 네, 어떤 게임인가 영민님? 제가 어떤 곡의 가사를 읽을 건데 이 곡의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말하면 됩니다. 짝꿍이 한 팀이 되어서 가수는 왼쪽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노래 제목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말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서로 논의하면 반칙이니까 노래가 들리면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짝꿍은 이렇게 됩니다. 네. 펠리님, 지아지아님 한 팀이고요. 그리고 뽀연웅님, 은결님 한 팀. 그리고 저랑 이제 주영스트님이랑 문제는 우리 최군형님께서 좋습니다. 주영스트와 영민이 한 팀이 되고요. 영민스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노래 제목인가요? 네네네네. 노래 제목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수. 가수.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수를 외쳐야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송대관 네 박자. 오케이.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주영스트 영민 문제를 제가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사를 제가 읽을 건데. 어떻게 좀 다른 형식으로 읽어줄 거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갈게요. 이거 대본 없죠? 저 친구들은 없죠? 나만 없습니다. 알죠?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나갑니다.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의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곁에 날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대체 이게 무슨 뭐야? 한 번만 더 다시요. 뭐라고? 자 주영수부터 영민만 맞춰야 돼요. 저희 팀만 갈게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곁에 난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오 채팅 우리 채팅창 정답 나온다. 난리 났어. 저 보면 안 돼요. 채팅창 보지 마요. 저 감이 안 와요. 와요? 한 1도 안 옵니다. 다른 팀 알 것 같은 사람 손. 알 것 같아요, 지아지아님? 지아지아님 맞히면 MC의 권한으로 내가 점수 드릴게요. 제목만요? 제목 맞죠. 가수랑 제목까지. 제가 먼저 그럼 제목 말하면 되죠? 자신 있어요? 네. 펠리님 모르면 감점이에요. 모르네. 좋습니다. 지아님 노래 제목은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자, 펠리님. 3, 2, 1, 탈락! 정답! 영미!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정답입니다! 우린 않을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노래를 왜 난 알아요처럼 부르세요? 그러니까 나도 나다. 아 그래요. 그래.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라드면 랩처럼 해서 못 알아맞추시는 자. 관한 거 아니죠? 아, 좀 무섭네. 다음 문제 또 내는 거죠. 우리 주영스트 영민이 맞추는 거죠. 전체가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방금 건 연습계. 아 전체가 맞추는 걸로. 미안합니다. 나 갈게요. 그때 또 하필 잡으려 건네는 이뻔한 한마디 쉽게 뱉은 말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이젠 사랑할 순 없군요. 나갔습니다. 진짜 잘한다. 어. 아니 속도로 나가세요. 아니, 원래 있던 노래 같아. 어쨌든 다 알아. 진짜? 어 이런 애들이 못 맞추네. 네. 자 알 것 같으면 왼쪽에 있는 분이 손 드시고 바로 가수 이름 네. 얘기해 주시고 오른쪽에 분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목을 모르. 어 채팅창은 진짜 천재들이야. 모르는. 다시 갈까요? 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조금 비슷하게 갈게요. 그때 또 하필 잡으려 건네는 이쁜한 한마디 쉽게 뱉은 말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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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젠 사랑할 순 없군요. 누구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가수. 와 이거 채팅창 가수 가수 우리는 주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와 그럼 좀 더 싱크로에 맞출게요. 말하면 안 된다. 그때 또 하필 잡으려 건네 노래를 이뻔한 한마디 쉽게 뱉은 말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이젠 정답. 오. 자 갔다 지하.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 없. 어 그거 아닌가. 가수 버스커 버스커. 땡. 뭐? 어 자, 뭐가 땡이었을까요? 제목이요. 가수가 땡이니까 제목이 땡. 어 정답. 버스커 정답. 버스커. 자 버스커 버스커. 아니 아니야. 오 아니에요 처음. 아이가. 오 영민. 오케이. 어. 정답이요? 정답. 네, 장범준. 장범준. 정말로 사랑했다면. 정말로 아, 사랑했다면. 아니, 땡. 아니, 정답. 아니, 정답. 어. 정답. 부연우.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야, 이 진짜. 저 몰라. 아니, 아니, 아, 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정답. 정답. 자, 영민. 자, 주연스 가수 먼저 시작.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답입니다. 아. 와. 야, 아, 진짜 모르겠어. 와. 와. 아, 이거 모르겠어. 어렵니? 이게 상의를 못 하니까 어렵네요. 상의를. 네. 어, 채팅창 좋습니다. 자. 어, 힘들어. 이거 제가 가나요? 대본에는 어. 영민이가 내복이 돼 있는데. 형님이 제가... 하시죠. 형님이 잘 살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갈게요. 갑니다. 좀 쉽게 낼게요. 가끔씩 내 생각에 목이 메어와. 바보같이 늘 너만은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 한 번 더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내 곁에 먼저 다가가면 태어난 척 해줄 수 없니? 빠바밤밤밤밤. 왜요? 아 이건 유저분들한테 내는 문제예요? 아, 맞춤부라게 뭐 주는 거야? 오 매니스도 선물 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채팅창 맞추면서 선물이래. 크크크 먹어. 맞춤은 매니스토 준대. 와. 우리는 맞춰. 자, 이 제작진이 보고 있으니까 운영자님이 공방이랑 저희 방에서 체크해 주세요. 다시 갈게요 문제. 가끔씩 내 생각에 목이 메어와 바보같이 늘러마는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 한 번 더. 날 봐줄 수 없니? 따라란탄탄 모르는 척 내 곁에 먼저 다가가면 태어난 척 해줄 수 없니? 어머나 멜로디 아니야? 잘한다 멜로디. 어머나 아,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정답 나왔어요 채팅창에? 나왔어요. 오케이 나왔다고 하면 정답 공개할. 정답은 김현우 형님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입니다. 와, 와, 이거는 채팅창 스크롤 올려가지고 저희가 메니스터 드릴게요. 쪽지 공개하셔야 돼요. 운영자분이 쪽지 보내줄 거고 주소 보내주시면. 아셨던 분 BJ. 너무 헷갈려. 와 너무 어려워. 네. 멜로디는 알겠어요. 어떤 날인지. 예, 2절이라서 어렵네요. 호화 났네. 아, 좋습니다. 네. 맞히신 분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BJ 분들 맞춰주세요. 넵.
이 노래는 나 모르는데 그냥 해야겠다. 약이라도 다 놓은 걸까? Yeah, I said it's true. 평범한 내 목소리에 I said it's true. 냉수를 들이켜도 쓴 커피를 마셔봐도 너무 달아 이거 왜 이래? 모르겠어. 약이라도 커피를 마셔봐도 너무 달다. 뭐지? 약이라도 뭔가 아이돌 노래 같은데. 셋 다 몰라요? 세 팀 다? 여자 아이돌 노래인가? 그러면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 이 노래를 모르니까. 약이라도 타놓은 걸까? 예! Yeah. I said it's true. 평범한 내 목소리에 I said it's true. 냉수를 들이켜도 쓴 커피를 마셔봐도 너무 달아 이거. 왜 이래? 이건 읽어주면 돼 그냥. 전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모르겠어. 채팅창은 다 난리 났어 이걸로. 난리 났어. 약이라. 가수 알려드릴까요? 네네. 가수는 헤이즈입니다. 자 주스트. 주스트. 알지 알지. 주스트. 헤이즈. 헤이즈 딘의 앤 줄리. 정답입니다. 오. 아이고 잘했다 용민이. 아이고. 오 용민. 아. 전혀 몰라. 나 이 노래 처음 들어봐. 근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와 이렇게 새끼들이가 진짜 모르겠다. 와 아, 잘한다 진짜로. 잘한다. 키를 찾았다. 키를 찾았어.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사실 빨리 정답을 외칠 것 같아요. 네. 어렵게 내줄게요.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차트에 완전 상위권에 맨날 있었어. 이건 어떻게 내야 되지? 긴 머리보다 반드시 다른 단발이 좋아. 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 참 예뻤더라. 오, 왜 그럴까? 조금 천스러운 걸 좋아해. 그림보다 빼곡히 재운. 정답. 아이유. 유스트. 아이유. 아이유. 좋은 날. 네 정답! 고현우! 아이유! 팔레트! 팔레트 정답입니다! 야, 아쉽다! 알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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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죄송한데 처음 들어봐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오늘 가득한 거 듣는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형님? 헬린이 형님? 아 예, 지금 그 너무 작곡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감상하게 돼요. 감상했어. 그러면 대본은 끝났는데 내가 하나 더 내드릴까요? 어, 네. 지금 우리 BJ 중에 누가 1등이에요? 주영이랑 영민이가 1등이죠. 그러면 다른 저 BJ분들도 파이팅하라고 2점짜리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맞추고 싶다. 찾을게요 검색어에서. 그럼 약간 옛날 노래 해주시죠 형님 위해서. 옛날 노래 해달라고? 지나간 명곡. 네, 왜 너무 이렇게 최신 노래 하니까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알았어 옛날 노래 딱 하나 네. 내가 가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왜 뭐 내기에 도청장치인가? 내기 이 문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설치됐다. 갈게요. 이 문제 있구나. 갑니다.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정답! 정답! 보유룩! 폴킴! 폴킴! 3, 2, 1! 짜증가! 폴킴!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정답입니다. 아, 필린 왜 안 맞춰요? 아, 머리가 정지됐어 지금. 내가 정지됐어. 뭐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제가 문제 낼 건데 펠린이 먼저 손 들을 수 있는 기회. 너무 못 맞추니까. 아니 너무 못 맞춰. 일부러 안 맞추나 싶어. 가볼게요 펠린. 네.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 정답. 펠린. H.O.T. H.O.T. 지하자. 캔디. 정답이다. 맞췄다. 옛날 노래. 오, 이번 쉬웠구만. 오케이. 자, 펠리님이 그래도 한 문제 맞춰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선물은 못 드리지만 격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세요. 주스트 돌아오라요. 네, 좋습니다. 미니 게임이었습니다.
어 좋았어. 이렇게 되면 우리 저 매닝 스토어는 영민 주영 스트 팀에게 야 끝나고 안 도망가도 되겠는데? 저 이거랑 제가 아까 골라놨거든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무대를 만나봐야 될 텐데 미니 게임도 했고 우리 아뮤서 우리 봄바람 특집. 네. 봄여행 특집인데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나요? 와 이번에는 진짜 약간 봄바람, 봄 소풍 약간 이런 분위기랑 캠핑 약간 이런 분위기 떠올리면 아하. 악기 중에 기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전혀요. 아, 전 떠올 예. 왜요? 예, 떠올라요. 잘못 사셨어요. 아, 네, 기타 연주를 들려주실 펠리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기타. 저 어렸을 때 기타 치는 게 너무 꿈이었는데 네. 그 무슨 코드죠? 잘하다가 안 되는 코드 있잖아. 그 F 맞나요? B 마이너, B 마이너. 그 손가락 찢어지는 F 코드. 저 천재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포기를 했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 기타 하나 들고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 지금은. 지금이라도 이루시면 어때요? 면허증이 없어. 아니, 실장님 계시니까. 네네네. 기타 배워보는 것도 꿈인데.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영민이 노래 불렀음 올라오는데 영민님은 저희와 오늘 함께하지 않죠? 네네네. 오늘은 네. 퀴즈 저랑 같이 맞추는 파트너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영민님은 저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펠리님이 준비한 노래가 뭐라고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아, 오늘은 특별히 연주곡으로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펠리 네. 형님, 아니, 너무 좋았고 나 뒤에서 진짜. 꽃놀이 했잖아. 아이고 옷에 꽃도 막 붙이고. 아니 진짜 꽃이야. 감이 신났죠. 방금 와 이진 실러블리. 네. 와 좋았습니다. 아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살을 이렇게 많이 빼시고 살을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확 빼셨던 거예요? 아 네 일단 제가 방송 계속 꾸준히 잘 열심히 하다가 네. 2019년 이제 한 5월쯤에 작년. 네. 저는 제가 이제 네. 영상을 찍어서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그 커버한 네. 거를 이제 올리는데 네. 너무 살이 찐 모습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 그냥 너무 살 쪄가지고 이렇게 기타 치고 있는데 너무 그게 그냥 보기가 싫었어요. 제가 그냥 혼자. 저 원샷 한번 주실래요? 네. 아 저도 뭐 저 나는 백날 살 찐 모습 봐도 그런 생각이 안. 아 최근님은 잘 어울리시는데 네, 안 빼셔도 돼요. 네. 잘 어울려? 네. 오 네. 갑자기. 많아요?
나는 보통 살 뺀다고 하면은 뭐 건강, 뭐 갑자기 병원에서 뭐 이대로 쭉 살 나갑니다. 실연을 당한다던가 이런 거. 여자친구가 오빠 퇴치 싫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영상을 내가 봤는데 이건 아니다. 아 그리고 멋있다. 이 기타를 치면은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연주를 해서 그래서 좀 건강을 찾자 해서 등 운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등 운동. 이렇게 조금. 오 진짜 좋습니다. 등이. 오 진짜 오. 거의 등신이에요. 등신. 네. 대박. 아니. 아하. 신. 네네. 자 기타를 또 가져 나온 김에 우리가 아까 리허설할 때 들려주셨던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스팅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조금 네. 이제 조율을 하고. 조율. 이건 또 나일론 기타인가요? 네 나일론. 나일론이라고요? 네 그 클래식 기타 있잖아요. 나일론. 진짜 기타 말고. 가라였구나. 난 몰랐어. 기알못이라서. 오늘 아침에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박준규가 부를 때 알았어야 되는데 내 방송을 안 키기 잘했어요. 이야 좋다. 또 기타 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거 아까 피아노 하면 이루마였다면 주영 씨 뭐가 있어요? 그 로망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로망스? 아, 로망스는 얼마 하면 돼? 열혈컷 얼마면 될까? 얼마나 써줄 수 있는데요? 10만 개? 와. 와 뭐야? 나 이런 거 좋아, 너무 좋아. 오 손등에 힘줄이 뭐야? 그러게. 화장으로 만드셨나? 뭐야 메이크업? 오 뭐야? 예. Yeah. 그 마지막으로. 혹시 그 곡 알아요? 네,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띵당 띵당 쿵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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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짱짱짱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정답. 언제 알죠? 미래통합당 선거송. 아닌가? 기호 2번 이거 아닌가? 황혼 약간 이런 느낌. 황혼. 아 황혼. 맞을까요? 맞죠? 내 말 맞지? 아 이거. 아 좋다.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어, 나 말 잘하죠. 잘했어. 네네네. 야 좋습니다. 아니 기타 형님 기타 언제부터 이렇게? 아 예, 기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고2 때. 네. 혹시 여자 때문에? 아니요. 원래 드럼을 전공했는데. 맞아. 형님 드러머 집안이야. 드럼을 한 1년을 쳤어요. 근데 이게 뒤에 있더라고요. 맞아. 그 밴드면 드러머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그때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보러 왔는데 공연을 한 시간 동안 하고 딱 내려왔는데 나 어땠어? 딱 이랬는데 오빠 공연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았어? 네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타로 바꿨어요. 아 진짜 좀 앞으로 나오려고? 네. 아 근데 앞으로 나오면 보컬인데. 그러니까 또. 아 보컬은 이제 노래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기타로. 네. 네, 근데 기타를. 또 펠리님이 네. 진짜 기타뿐만 아니라 피아노 사실 진짜 아프리카 TV 음악 해요. 카테고리에서 천재 뮤지션으로 통해요. 진짜 옛날 아뮤소 1회 때부터 통합니다. 지금 맞잖아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기타, 피아노, 드럼. 네. 그다음에 뭐 드럼하고 뭐 베이스도 치고. 베이스. 이제 멜로디언. 가끔 바이올린 같은 거 하세요. 캐스터넷이 바이올린도 계속 가봐요. 바이올린은 이제 꽹가리 안 맞더라고요. 꽹가리, 장구, 취나팔. 네. 좋네. 취나팔. 네. 여러 악기를 아시네요. 똑똑해. 집안이 원래 음악가 집안. 아니요. 그 역시나. 네. 그냥 저희 어머니가 약간 올드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것도 멋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약간 그 감성을 약간 물려받은 것 같고 음악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피아노 또 학원까지 운영 중이시래요. 원장님이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요즘에 약간 좀 힘들었겠어요. 아무래도 네 코로나 이 터지면서 조금 문제가 좀 있고 방역을 피아노에도 하나요? 막 네 맞아요. 그리고 악기에 괜찮나 그게? 악기에 괜찮나요? 장갑 끼고 할 걸? 네 악기에도 그러니까 맨날 닦아요. 일단 맨날 청소하고 뭐 연필 하나까지 닦고 이러면서. 아 그러면 피아노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들어오기 힘들죠. 갖다 줄 수 있나요? 피아노. 바로 뒤에 있구나. 오케이. 내가 바보 같았네. 좋습니다. 기타 치러 왔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형님 약간. 피아노 또 하고 운영 중이니까 먹는 거지. 아무래도 원래 그래요. 아시잖아요. 네. 야, 너무 현실 맞아. 펠리님 진짜 멋있음 막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아니 악기를 진짜 이렇게 다양하게 잘 하기가 어려워요. 악기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것저것 관심이 생겨서 해보는 경우는 있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파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진짜. 엄청난 진짜 인재입니다, 인재. 좋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네. 아 뭘 쳐야 되죠? 뭐 쳐야 좀 자기 생각하기 가장 어렵다.
어렵다. 어 약간 예를 들어 뭐 셀리아킴의 없던 일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어 진짜 어려운데요? 뭔 노래인지 모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 제가 또 아까 꽃가루를 좀 뿌려놨어요. 어 일부러. 네. 어 느낌 있네. 어, 자 펠리님의 잠시. 네. 소리, 연주까지 소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 좋다. 일단은 오.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네네네. 어. 이거 페달이 안 좋아. 오. 아, 네. 오. 이거 와. 네, 네. 어, 괜찮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페달이 안 먹는. 페달? 네, 페달이. 아, 괜찮습니다. 네, 다른 것도 하나. 뭐, 다른 거. 네. 많이들 아실 만한 뭔가. 아실 만한. 하울. 와우. 와. 짱머. 와, 피아노. 아니, 피아노 학원 원장님의 클래스. 자, 원장님 그러면 피아노도 나온 김에 콜라보 어. 무대 하나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콜라보? 네네. 즉석으로. 그럼요. 혹시 어때요? 그러면. 오 좋다. 네, 혹시 지아지아님. 예. 네, 저희가 미리 뭐 준비된 건 아니지만 혹시 두 분 다 피아노를 좀 하시고 하니까 오. 즉석으로 한번 플라이 투 더 문 어때요? 오. 예. 네, 오늘 마침 또 달도 뜬다고 해요. 네. 어, 아니 우리 또 즉석으로 아뮤소는 또 이게 매력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즉흥적. 가능하나? 예. 혹시 가사 아. 자막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시대요 또. 그럼 또 빨리 운영자분이 월급 받아서 멋있다. 뭐 와 진짜로. 지금 잠시만요. 뭘? 은혜님이 또 자막을 금방 치고 계셔 지금. 아 너무 멋있다. 어떻게? 블라이트 다시 뭐.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어 지아자님 플라이 투 더 문 혹시 아세요? 아 알죠. 다행이네요. 플라이 미 투 더 문. 네네. 어 잠시만요. 와 가능해? 뮤지션이다 진짜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아, 이 정도 가능합니다. 너무 과장했구나 내가 지금. 어 지금 이 피아노 어. 아, 네 됐어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즉석 콜라보 무대 우리 펠리님과 지아님의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뮤직 스타트.
아지아님, 지아지아님이었습니다. 와우. 와. 좀 아미우서 역대급 퀄리티의 약간 그런 연주였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자 악기 배우고 싶네요. 악기 네. 해보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저도 때는. 기타 해보고 싶어요. 기타. 기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손가락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조금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아 우쿨렐레도 네네. 좋고. 네네. 저는 그거 오카리나인가? 네네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밤에 한번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네네. 뭔지 왠지 드럼 같은 거는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아 그쵸 그쵸. 네.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봄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또 우리가 게임을 준비했네요. 또 미니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민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 좋습니다. 네.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지 영민님한테 좀 이따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영민님 특별 게스트 최초로 MC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말을 잘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아, 저도 제가 옛날에 네. MC도 했었어요. 무슨 MC요? 그 나이트 클럽에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트 클럽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MC 하면 그 이제 가위바위보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이벤트.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느 지역? 그 인천. 인천. 일단 뭐 이제 안양. 어쩐지. 뭐 안양. 느낌이. 크, 영민 느낌이 씨가 또 네.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니까요, 멋있네요. 특이한 또 직업 있었죠 예전에. 뭐 네. 춤 잠깐 췄었어요. 춤도 췄었고 아주 잠깐. 예. 네. 네. 예전에 경원 알바 이런 것도 하지 않았었나요? 경원 알바요? 예. 네. 근데 그거... 경원 알바인데 의뢰인한테 밀려가지고 예. 네. 못 찍혀가지고. 아, 또 그랬구나. 네네네. 어, 그런 사연이. 이번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멸치 네. 홍보 대사를 주셨던데. 아, 네네네. 네. 또 제 팬딕도 이제 네? MC를 했고 또 이제 멸치기도 해서 이중 의미로 이제 MC라서. 아, 그걸 받아요? 네. 받아줘야죠. 아, 그 고소당해 조심해. 아, 네. 제가 더 던지면 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네. 헛소리를 해봤고요. 제가 진짜인 줄 알고 네. 진짜냐고 표현웅님한테 했는데 진짜 한심한 듯이. 자, 아, 준비한 게임 어떤 게임인가요? 네. 네. 자, 여러분들 개인 방송에 다 이상형 월드컵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 할 건데 이제 이상형 월드컵 형식으로 봄과 어울리는 봄 노래를 정하는 코너입니다. 여기 네. 있는 BJ 분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또 채팅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맞춰 보면 좋을 것 같고 전 네. 진짜 곡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채팅 올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노래 이상형 월드컵 출발. 고고. 자 과연 첫 번째는 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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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자 뭐대 뭐지? 노래 제목이 아, 왼쪽 노래 아프게 하지는 않나요 그럴 리 없겠지만 끝인가요? 수빈님이 부르는 끝인가요?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끝인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을 어떤가요였고요. 어떤가요? 아, 어떤가요 대 절이님이 부르는 그들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수빈님이 부르는 어떤가요와 어떤가요? 자 우리 절이님이 부르는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네. 어. 근데 도대체 봄이랑 뭔 상관이죠? 봄치고 약간 그냥 노래 우울한 노래 느낌만 네. 아 느낌만 자 우리 BJ분들은 저는 1번 2번 1번 2번 전 2번 저는 1번이요 저도 1번이요 저도 1번 아 그럼 1번 1번. 우리 BJ분들은 다들 1번을 선택해줬고요 시청자분들은 2번이 많으니까 네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네 알고 그랬습니다 네. 침낭새가 많이 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뭐야 어어어어 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진짜 어 다 뭐야 뭐야 아 국제 가수죠 이 노래 진짜 달달해요 좋아 이 노래 좋아요 네 필승불패님의 네. 어 느낌 좋은데? 잘한다 저게 아마 쇼케이스였을 거예요 맞아 네.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었죠 네, 맞아요 네. 아, 이어서 상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 아이고 아이고 오구오구 곁에 있어줘 난 단지 너 한
모선이님의 네. 별풍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같은 노래. 멋있네요 진짜로. 안경 벗은 송은이 닮았네요. 채팅창에서는 또 보선이가 맞습니다. 보선이로 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상형 월드컵. 오 뭐야 흥민이 노래 잘해?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뭐야? 나오셨어? 그날에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봄비가 떨어진다. 와, 언젠가 그녀도 집 앞을 거닐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에 기억이 번지고 사랑했던 비가 떨어진다. 얼굴도 닮았어 약간. 어, 자 이어서 추름이. 와. 와. 아. 채팅창 아~ 2번 승리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추미. 아~ 진짜 잘 부르시네. 가창력이. 자, 이어서 다음이요. 누구야? 필메. 참고로 제 콘서트 영상입니다. 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 BJ들이 노래 다 잘한다, 진짜. 우와. 오. 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오, 진짜 잘하시네. 우리 다 함께 사기캐죠? 노래합시다. 곧 결혼합니다. 우와 후회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약간 얼굴만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쉬워요 늘 볼 때마다. 아이고 네. 자 다음이요. 어이구 반도이 야 탈모 있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 와. 봄 노래. 자 채팅창 여러분들의 선택은 뭔가요? 2번 어차피 시청자도 의견으로 가야겠어. 네네네. 1번이 많고 2번도 많. 1번이 많다.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와. 공방도 보고 있고요. 다음이요. 어. 오. 아 감성 괴물. 우리 괴물 나왔다. 감정 괴물 감정 괴물. 어, 리듬을 타시네 발라드인데. 와우. 잘한다. 감성 괴물. 너무 슬퍼. 아 진짜로 그래. 그냥 뭐야. 아니 옷은 뭐야. 아 진짜 너무 슬퍼. 그래 끝까지 다 하시는데. 아 저 때는 또 관중들이 있었는데. 오. 자 이어서 류민이의 처음처럼. 처음처럼. 오. 와. 잘한다. 깔끔해, 진짜 깔끔하네. 아, 잘한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뭔가요, 채팅창? 2번. 2번도 많고 제 방도 보고 있고요. 야, 2번이 맞네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처음처럼이었고 다음 누구야? 도화 버전이네. 오. 아, 이거 뭐. 어, 둘 다. 오! 아. 야, 도화 차 진짜. 오. 오, 잘해. 나. 처럼 기다리
가나요? 오 잘해 뭐야 가자 가자 오! 오! 와 진짜 잘한다 뭐 자 도화였고요 이어서 오, 이모가 부르는 아 미슈 내 표정은 왜 저러는 거죠? 네. 웃기려 아련해 아련해 네. 와 잘해 자 채팅창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도화인가요? 이채인가요? 올려주세요 아, 1번, 2번, 1번, 1번, 2번 1번이 맞네요 1번? 1번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이 붙었네 자 이제 16강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은 정진우 버전 헤븐 아, 아. 진우 형은 헤븐이지 이야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야.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상품이 진짜 보수적이에요 와. 자 이어서 네. 하유리가 나이트 내러 또 와 근데 하율이 진짜 이쁘네요 하율이 언제 쪽이죠? 저 진짜 이쁜데? 최근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인 것 같은데 그래? 전화 한번 해봐야겠구만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음색 진짜 좋다 아 잘한다 잘 살린다 와, 하율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정진우 승리! 네! 아, 진짜 올라왔어.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누굴까? 여기. 아. 와, 고백하는 코트에. 고백하는 와. 아, 미치겠다. 피나의 빈자리인가요? 귀여워. 아니, 도대체 아윤이는 뭔 죄죠? 저렇게 박제해놓고 노래해버리면 썩은 표정도 못하고. 일종의 폭력이에요 저거 폭력이래 아윤이 속으로 아니 수금 중인데 이게 웬일이냐고 아 좋습니다 이어서 아, 야 우리 우재 김우재님의 잘해 잘해 노래 폭력 잠시라도 그대 날 사랑해 오! 오! 진짜 너무 좋아 야 저거 너무 좋다 어. 되게 가볍게 올라갔다 자 승리는 노래하는 배성재입니다 네. 어.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배성아 괜찮아 이거 무슨 의미 있나 그냥 자 가자 5959에 5959 5959에 내 힘에 걱정 말아요 그대 이거 선택은 볼 때마다 송 오연욱이 직접 하자. 아, 저는 걱정 말아요 그대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감성 스트. 네, 저도 감성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늘 참 아쉬워요. 좀 좀만 잘 생겼으면. 아. 내 깊은 진심은 저리 대 유민이. 아 뭔가 류민이 저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저리 승리로 가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해요. 네, 네. 네, 그냥 좀 지루하신가 봐요. 아이 그럼요. 네. 아이 추르미. 아이 아이 추르미. 추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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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미 있냐고. 가자고 빨리 가자고 퇴근해야지. 뭔데 이게? 저, 아 이거 어려워요. 둘 다 한 인성 하시는 분들인데. 들은 건데 뭘 또 듣냐고 듣지 마
듣지 말고. 아, 근데 정진우 씨 저 모습 되게 멋있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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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지은 사람. 아니 멋있어요, 형. 나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도와 우리 지아지아가 진짜 둘 다 안 친하죠? 네, 잘. 딱 봤을 때 누가 더 잘한 것 같아? 해븐? 노래를요? 아니면 네. 봄에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 봄에 잘 어울리는. 봄에. 어. 봄에는 이쪽 노래요. 아, 좋다. 도아님이 노래를 더 잘한다고. 도아. 봄 노래, 봄 노래. 도아 선택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결승이죠? 결승 맞나요? 준결승이죠. 4강, 4강. 절이. 잠깐만요. 어렵다. 절이 뒤에 있는 적고 네. 코트가 준 건가? 그건가 본데? 그러면 절이 승. 네. 얼마 안 남았어. 자, 이제 주름이 대 도아. 좀 들어볼까? 아, 도아. 아. 뭔가 도아는 능력 입에 풍을 너무 많이 받아서 꼴배기. 주름이 승. 능력 입에 비해 좀 너무 많이 받자. 아, 결승전. 와, 주름이 대 절이. 주름이가 노래방 그 마이크 그 뭐죠 저거? 마이크. 어, 깨끗하게 꽂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커버. 어, 커버를 씌웠기 때문에 주름이 승리로 가자. 오케이. 네. 비생상. 왜냐면 이제 또 축하드립니다. 비생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제작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부르고 싶은 분들 저희 외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네요. 네, 맞아요. 네, 한번 꼭 아뮤서 저희 꼭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찾아주시면. 자, 이상의 월드컵 봄에 하면 생각나는 노래 한번 해봤고요. 다음 네. 무대 또 봐야죠. 네. 다음 무대는요, 은결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은결님은 무대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대요? 어, K-Will의 내 생의 아름다운이라는 와우! 곡이죠. 이 노래 와. 완전 명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 또 요즘에 네. 반만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계시는 진민호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반만.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무만이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안 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네. 은결님이 준비하신 K-Will님의 노래 내 생의 아름다운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스타트.
네, 우리 은결님의 무대였습니다. 야, 고음이 엄청 시원해요. 음색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송한 이제 100일 조금 안 된 신입 BJ 22살 하은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22살 몇 년생이에요? 저 빠른이라 00년생. 00아 밀레니엄 베이비. 와, 밀레니엄 태어날 때쯤에 저 Y2K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기억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00년 되면은 컴퓨터가 해킹돼가지고 막 전자기기가 다 박살나고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나 그때 12시에 부모님 따라가지고 교회에서 제발 나 기억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야 채팅창 딱딱 소리 많이 나네요. 자 오요 판타스틱 듀오 출신이에요. 아 네. 어떤 편이었나요? 저는 백지영님 편이었어요. 백지영 선배님 같이 그 무대도 하시고. 네. 어떤 노래 같이 했었어요? 총 맞은 것처럼 하고 대시하고 이제 그 뭐야 준결승에서 떨어진. 총 맞은 것처럼 혹시 무반주로 그 부분만 할 수 있나요? 총 맞은 것처럼 제가 쏴드릴게요. 빵!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한 듀오 나갈 만했네. 중스트 개인 방송 본 적 있어요? 네, 아 저는 네. 합동에 뜨신 거라 네. 최근에 이제 시조새님 컨텐츠 나오셨던 거에서 뵀었어요. 그 조류 가왕 대전 거기 몇 등이었었죠 그때? 저 그때 그 그냥 투표에서 떨어진. 아 진짜로? 네. 그때 MC가 누구였나요? 전 신사위원이었어요. 신사위원 MC. 아, 맞다. 아니 근데 개인 방송이 시청자분들이 배경이 너무 어둡다라고 제보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시는 건지. 우선 지금 뒷배경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빨리 방송을 먼저 시작하자 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네. 이제 이번 달 안에 바꿀 예정이라고 예정은 있어요. 하나씩 뭐 바꿔 나가는 거죠. 뭐. 네. 좋습니다. 쏴달라는 거죠. 공짜는 없다. 네네. 채워달라는 겁니다. 자 방송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뭐 롤모델이 있으면 끝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개인 방송? 고민은 네. 이제 방송을 제가 시작할 때쯤 코로나가 아이고 맞아 맞아 이제 팡팡팡 터져가지고 네.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다른 새로운 주제가 좀 생겼으면 채팅창 늘 코로나 얘기밖에 없으니까 네. 더 다양한 얘기도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자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은결님의 앞으로의 또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또 무대로 가서 네네네. 다음 무대가 아주 스페셜한 무대예요. 특별 게스트의 무대입니다. 네. 네. 근데 게스트의 무대인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초과됐다고 해서 네, 저희가 생방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네, 다음 예. 다음 아뮤쇼 때 또 오시면 네, 네, 특별 게스트분은 다음 달에 네. 나와주시면 아, 오실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고 우리 영민님의 무대인데 네. 어떤 곡을 또 우리 영민이가 와, 긱스의 오피셜리 미팅 유라는 곡을 또 엄청 어렵잖아요. 랩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와, 긱스의 네, 노래를? 아, 또 감성적으로 영민이가 네. 이거? 근데 지금 굉장히 졸리신 것 같아요. 아, 장시간 또 앉아 있다 보니까 안에 또 앞에 너무 이제 네. 또 잘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부담되시죠? 부담되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부담되시면 저희가 안 들어도 되거든요. 혹시. 네, 음악 노래 잘하세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님의 특별 무대 함께 볼게요. 뮤직 스타트.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Oh no go back 네가 원하던 걸 나고 튕기며야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나만 lonely 오늘 따라 부는 바람도 잠실인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나에겐 너 하나뿐인 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널 미워하는 걸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을 야단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 나에겐 너 하나뿐인 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널 미워하는 걸 두할 너무 어려워 널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alf of being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시리 바디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릴 간의 이슈 맥기는 이젠 없을 거야 너 남은 느낌도 안 하겠지만 서둔에 없는 밤이 긴 듯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시린 저 샌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네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우버를 쳤지만 just a painful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외로운 멜로디 셋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돼 So I'm officially missing you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 것처럼 나는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 것처럼 나는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oh, oh.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다 아이. 이런 퓨어한 거 좋아요 맑잖아 아 지금 오피셜리 미싱류였는데 죽일 놈으로 끝났네요. 아 예예. 예. 이게 뭐 편곡인가요? 어 편곡이라기보다 네. 이제 예전에 그 은비 대통령, 네. 그 릴렉스 군이 네네네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 제가 그거를 또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릴렉스님은 요즘 뭐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남도에서 술 먹던데. 어, 예. 자기 인생을 좀 릴렉스 해야 되는데. 예, 어. 어이 그 친구 남도에서 술을 먹고. 아 술 자주 먹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술 굉장히 잘 먹어요. 네네. 네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 죄송한데 웬만하면 싸가지 없으니까 일어나시죠. 아 네네. 어. 깜짝 놀랐네. 어. 아니. 아니 아까 펠링이 만져서 하시길래. 아니 너랑 다르네. 형. 아 예, 죄송합니다. 어리잖아 너 나보다. 아 진짜 딱딱거리네요 정말. 아니 또 게스트. 네. 근데 또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이고. 아 또 우리 또 맨인스토 옷도 좀. 아 예. 어 맞아. 맞아. 뭐. 예. 아 PC 또 세 명이서 약간 남매 같네요. 네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지난 2월 달에 또 김인호 군이 와미소 좀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BJ들 좀 와미소 나온 거 좀 보셨었는지. 네 봤어요. 그 오메킴이 네. 한 것도 봤고 유튜브 네. 한 것도 보고.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섭외가 들어오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발라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하. 예, 또 너무 처진다고. 아 시, 어? 운영자분이 네. 어떤 거 하려고? 와 웬만하면 특별 게스트 선곡은 손 안 되는데 운영자도 한 거 해보네. 했다가 그냥 바꿔라. 아 바꿔라. 원래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려고 했는데. 그럼 불러 보세요. 어, 한번 해보세요. 아, 에코 넣어주나요? 네네네. 아아 모든 날 오케이 오케이. 아 너의 꿈은 이게 안 들어오는데요? 아, 들어갈 거. 아 해보세요. 아, 그래? 하면 들어와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안 들어오잖아요. 에코 끝발이라서. 네네. 아니, 여기까지 할게. 처음에 투 보정해 드리니까. 아, 네, 예. 아 맞아요. 투 보정.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아니, 아 없을 거. 네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영미님. 아 네? 사실 요즘에 시간대를 옮겨서 네. 좀 콘텐츠에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네. 이제
아프리카 이제 여기 뭐 프리샷이나 프리겁이나 네. 이제 본사를 제가 좋은 일로 불려간 적이 없어요. 아, 혼나러만 불러다녀가지고 아, 이제 저도 눈치가 보이고 이제 저도 4년차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깔끔한 컨텐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제 술도 이제 아, 술 먹방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낮에 쿡방도 하고 그래서 막 되게 잘 주시더라고 하디슈도 그렇고. 어 정말로 좀 이제 새롭게 좀 태어나고 싶다. 아, 네. 영민님 하면 또 MC를 잘해서 좀 최군의 자리를 좀 넘보는 거 어때? MC 어때? 공방 MC. 아 근데 네.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BJ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형님을 보면서 와 MC 하고 싶다. 저도 옛날에 이제 MC를 했었으니까. 나이 근데 좀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좀 노예 같아가지고 아~ 네. 여기저기 다 불러다니더라고요. 그냥 아~ 공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생일 파티라든지 뭐 이제 뭐든 다 불러다녀가지고 아~ MC의 꿈은 좀 접도록. MC가 쉬운 게 네.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또 음악을 워낙에 사랑하시다 보니까 아, 음악 콘텐츠를 또 예정 중이라고. 아 저 이제 네. 무한도전에서 네. 이제 했던 듀엣 가요제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진짜? 아프리카판? 네 그래서 보라 BJ들하고 이제 음악 BJ들이 콜라보로 해서 정말로 작곡가님 도 섭외해가지고 오! 정말로 앨범까지 네네네. 내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재밌겠다. 하려고 나 집에서 볼래. 네. 그리고 실제로 5월 말쯤에 주영스트랑 같이 앨범도 내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집에서 들을게요. 그거는 아직 아니요. 저 고민해본다고 했는데 아니 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듣기야. 방송에서 뱉어버려. 너 해야 돼. 아 저야 좋죠. 저야 영광이죠. 자 2020년 어느덧 이제 5월 더 넘어가고 있는데 연말에 또 아프리카 방송대상 시상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영민님만의 목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 작년에 솔직히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욕심이었고 네. 이제 더 떨어지지만 말자라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유해지고 그러니까요. 더 좋아졌어요. 근데 좀 졸려 보여요. 이제 뭔가 내려놓으면은 네. 많은 것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네. 내려놓을 게 없었는데 내려놨다고요? 네. 그냥 넘어가시죠. 와, 신선한데? 네. 그렇다고 치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특별 게스트 나와주셨는데 네. 다음 특별 게스트 이분 좀 추천한다. 아, 이 BJ가 다음 아뮤서 때 좀 나오면 어떨까? 뭐 주변에 K도 있고 뭐.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이제 좀 비싼 척해서 잘 안 나올 것 같고 아, 재수없어요. 전 좀 반전으로 반전으로 이제 노래를 잘 못하지만 굉장히 또 웃길 수 있는 신선한 감이 세야 세야! 네, 근데 세야는 안 나오려고 할 건데 세야 노래 안 해요. 네, 그래서 세야가 좀 나와서 또 트로트라든지 이런 거 재밌게 불러주시면 좀 더 신선한 그림이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세아님에게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거고 네. 안 되면 영민님 탓으로 네, 네. 돌리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주면 예. 나올 거예요, 그 친구가. 아~ 네, 예. 자, 영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영민이가 역시 특별 게스트라서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줬고요. 네. 다음 무대를 저희가 또 청해봐야 됩니다. 하면서 자, 우리 맨인 스토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쁘죠? 진짜. 아, 근데 이게 너무 예뻐요. 난 저 안 주면 약간 삐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난 내 오늘 내 청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니까요. 네. 오, 네? 오케이. 아니, 오빠 마이크. 아, 먹고 살기 힘드네. 아, 너무 좋은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 다음 무대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네. 분이 준비하고 있나요? 호연웅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연웅님의 네. 무대. 특별하게 오늘 바로 뜨끈뜨끈한 앨범이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오, 오늘 나왔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홍보하려고 나오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제가 사실 뭐 아뮤서에 출연을 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노래 듣고 얘기하세요. 아, 네. 아, 네, 그래주세요. 자, 호연웅님의 신곡입니다. 함께 보시죠. 뮤직. 벌써 너의 집 앞이야. 걸음이 무거워요. 버릴까? 오늘은 한 번쯤 괜찮아요. You like Cinderella. 어느 날 네가 나의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 첫눈에 나는 나와 12시가 되면 널 찾는 엄마 전화벨 날 울리네. 밤마다 문이 닫히면 마법 같은 시간이 하루가 지나야 또 열려요. 12시가 되면 5분만 더 같이 있을까.
벌써 집 앞이에요. 나를 안고 말해 집에 가기 싫어. 너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You like Cinderella. 어느 날 네가 나의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 첫눈에 반했나 봐. 12시가 되면 널 찾는 엄마 전화에 날 울리네. 밤마다 문이 닫히면 마법 같은 시간이 하루가 지나야 또 열려요. 12시가 되면 그냥 같이 살까. 그냥 같이 살자. 야, 우리 뽀연우님의 신곡이었습니다. 네. 오선이의 12시가 되면. 네, 맞습니다. 오, 신곡.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뽀선이로 활동하고 있는 뮤직 크리에이터 BJ 뽀연욱입니다. 뽀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곡이 오늘 나오셨어요? 네, 오늘 12시, 난 12시에 나왔는데 사실 뭐 홍보할 때가 많지 않아서 네. 제가 또 아프리카 방송으로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아프리카 네. 방송 하면서 데뷔를 하게 돼서 또 이렇게 신곡이 나왔으니까 아프리카 또 아미소에 처음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오. 네, 네, 각을 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몇 번째 네. 앨범이죠? 앨범이 이제 여덟 번째. 네네네, 여덟 번째. 벌써 여덟 번째 됐는데 네. 그래도 첫 번째 곡이 좀 애기야라는 곡이 그래도 좀 잘 됐고 네. 이번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에 오. 뽀뽀송이라고 제 노래가 또 BGM으로 깔려서 그래요? 네. KBS를 뭐 네, KBS 고소할 건가요? 아니요, 너무 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소를 왜 합니다? 와, 하시네. 야, 지상파 그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그 BGM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기가 막히네.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박이다. 자주 좀 사용해 주세요. 네. 네. 자, 음방 대통령의 네? 길을 걷고 계시는데 비결이 있다면 아,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냥 휴방을 안 했던 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맞아. 진짜 장기 휴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사하기 전까지는 네네네. 제가 한 번도 쉬지 않았고 그냥 휴방 날만 무조건 쉬었고요. 뭐 아프더라도 네. 통증이 진짜 엄청 심해가지고 목이 안 나오더라도 방송 켜서 뭐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뽀연욱님은 네. 매일 방송하셔요. 나 방송 끼기 전에 보면 늘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코님 녹방 맨키로 맞습니다. 맨날 하고 방송은 방송은 녹방이 몇 백명 봐요. 진짜로 프로코는 24시간 심각해가지고 네. 그러고 진짜 싱크 안 맞아요. 근데 네. 약간 악기계의 심장님 같아요. 네. 역시나 우리 뽀연욱님 네. 신곡이 나왔는데 네. 올 한 해 목표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콘텐츠를 준비했던 것들이 좀 많이 어그러져서 사실 올해는 이제 같이 크루도 제가 음악방송 크루도 만들어서 좀 같이 공연도 다니고 버스킹도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잘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맞아. 아쉽게 돼 었어요. 그래서 오나요? 오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촉촉해 보이지? 네, 아, 네. 갑자기 상상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잘 마무리하는 걸로 콘텐츠 제가 준비한 뭐 이제 가수분들 초대해서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고 뽀렌즈라고 저희 또 이제 뽀연욱 프렌즈에서 우리 음방 친구들이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방 친구들 같이 하는 콘텐츠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현욱 씨. 자. 현욱 씨가 또 자리해 주셨는데 바로 또 들여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특별히 콜라보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3분 전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가능할까요? 아, 힘들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랑 혹시 은결님이나 뭐 펠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펠리님이 또 네. 즉석으로 연주를 하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노래는 기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저 요즘에 이 노래에 빠져 있어요. 어떤 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지고 이거
어 진짜? 왜냐면 가능할까? 뒤에 또 어? 뒤에 딱 느낌 있잖아. 옷들 입고 남자 공인도 또 키를 또 이렇게 맞춰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거 즉석 매니아라서. 즉석 매니아. 네, 전 이런 게 너무. 끝나고도 즉석으로 저희가 뭐 혼에 사랑한다 이 듀엣으로 뭐. 그거 괜찮죠. 어떻게 했죠? 네. 연결해 주시고. 네. 오 뭐야? 오. 어 가능해? 자꾸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실 거면 저기 출연료 드릴게요. 노출이 많이 되셔서. 그래요. 어 연주 한번. 오 뭐야? 나일론 기타. 아 이건 이건 어쿠스틱 통기타. 오. 아 이건 이걸로 기타예요? 소리가 또 다르더라고요. 둘이 달라요. 네. 어 우와. 오. 그거다. 너에게 다. 어. 따라. 예전에. 아니 이 노래 맞아.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 좋다. 역시 우람. 와 좋다. 어 그러면 혹시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가를 세 분이 한번 콜라보로 해서 잼 하듯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흔들리는 저, 하기 싫으신 거 같은데. 근데 아니,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가사 혹시 준비될까요? 가사 벌써 또 준비하셨다고. 아니, 와 루네님 진짜 빨라요. 아니 진짜 빨라. 깜짝깜짝. 키 잡아봐요. 흔흔흔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케이. 오 뭐야? 조금 더 하나만 더. 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케이. F 코드로 시작해 주세요. 오. 그다음에 네? F 코드 갔다가 휠 잡으시는 거. 기타 기타. 소리가 안 나. 기타 모니터. 소리 좀 크게요. 어 확실하게 소리만. 어. 아 오려 쪽으로. 잼베 없나 우리 잼베? 와 이 잼베. 잼베? 즉석이다 보니까. 앉아 있게 잼베. 앉아 있게. 허리 아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네. 갈게요. 네. 그 솔샵으로 가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솔샵. 일정은 제가. 자. 즉석 무대 함께 할게요. 뮤직. 스타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나를 바라만 보던 나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저 밝게 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나를 아쉬워 저리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던 너를 기쁘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나를 바라만 보던 나를 생각한다.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번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나를 아쉬워하던 나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 보니까 즉석. 이게 가사가
걷다가 보면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나를 바라만 보던가. 직석이니까. 직석이니까.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따라오세요. 와, 좋다 좋다. 자, 어이, 이런 즉석 콜라보는 더 시도를 더 해봐야겠어요. 진짜. 네, 아미소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즉석으로 당황시키기. 네. 아니, 당황시키기. 관객분이신가? 왜 올라오셨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선정리 하려고. 자,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함께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좀만 더 올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영민님부터 오늘 너무 웃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언제든지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니, 아니요, 없어요. 나 운영자님들한테 말한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운영자님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근데 저 공식 방송 이제 불러주면 다 나왔어요. 오. 영민님이 공식 방송 하나 해도 괜찮겠다. 어. 네, 영민님 사비로. 공식 방송인데. 괜찮아. 공방 사비로. 아. 아무튼 많이 좀 불러주세요. 저는 네. 부르면 바로 나오니까. 맞아, 영민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콜라보 멋진 콜라보 보여주신 우리 뽀선이 뽀현웅님. 아,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아미소 뭐 펠린 형님이랑 비슷하게 되게 많이 출연했는데 네. 조금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은결님 많이 떨렸을 텐데 너무 잘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만약에 또 나오게 되면은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대 꾸며주셨던 지아지아님. 네. 아, 네, 오늘 저 아뮤소 이렇게 처음 나와서 되게 좋은 시간 그리고 신나고 정말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BJ 지아지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벨리님. 네, 오늘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공연인데 아마 오시고 싶어 하셨던 팬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잘 돼서 네. 이제 그런 병 없이 그래서 이제 관중분들, 맞아. 청자분들 같이 해서 함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영 스타. 아, 네. 이 재밌는 아뮤소를 출연하고 싶으시면 특별한 또 기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직접 지원을 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아뮤를 찾아 자라 임단님이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최군도 네. 또 최군픽을 또 진행하니까 네. 아뮤픽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스트픽은 없나요? 네? 스트픽 이런 거 안 하나요? 글쎄요. 자, 글쎄요. 잠시 그거는... 남을게요. 말씀 좀 네, 나눠주세요. 고민해보고. 네, 자, 오늘 가정의 달 특집이 아니죠. 예, 네, 갑자기요? 막판에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진짜 봄 벚꽃 막 꽃놀이 가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모두 힘든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좀 대리만족이라도 여러분들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저희가 이런 무대를 쭉 꾸며봤고요. 오늘 저희가 또 멋진 이 봄과 어울리는 옷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매니스토어도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옷 한번 좀 더 찍어드리면서 네. 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네 진짜 저 몇 개 훔쳐가고 싶은 재질이 그리고 엄청 좋아. 네. 훔쳐가고. 아, 너무 이뻐가지고 나 웬만하면 진짜 아무리 그 뭐 협찬이고 이래도 칭찬 잘 안 하는데 너무 이뻐서 네,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네. 진짜 예쁘다. 네. 저거 색깔을 저렇게 하나씩 갖고 갈까요? 저희. 저기 광고주분들 몰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퇴근 안 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외치면서 끝나볼게요. 아프리카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아미소였어요.